안녕하세요, 팬입니다. 현재 시대에는 영상 콘텐츠 다양화로 영상 콘텐츠 소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중화되어 버린 4K 영상과 디스플레이, 그를 뛰어넘는 8K 영상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좋은 화질의 디스플레이를 찾게 되고 다양한 제품군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제품은 대기업 제품군들은 상당히 고가로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죠. 하지만 디스플레이 출력을 담당하는 패널은 대기업의 A급 정품 패널을 탑재하고, 다른 인터페이스는 중소기업 제품을 채택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꽤나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성비 제품 중에 55인치면서 4K의 HDR 지원하는 구글 크롬캐스트가 내장된 스마트 TV 포스픽의 구글 TV 55인치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구글 스마트 TV라고 하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이라고 하네요. 한번 같이 한번 제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제품의 디자인은 가로 1220, 세로 772, 두께는 250mm의 사이즈를 보이며, 디스플레이 베젤은 가로, 세로 0.1mm의 베젤리스 제품으로 보다 넓은 화면에 몰입도를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아주 디자인 아주 깔끔하고 우수한 편이죠. 모니터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베젤리스 부분입니다. 이 베젤이 크거나 넓으면 몰입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55인치의 대형 TV에서 베젤리스 좋은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대략 13kg 정도, 책상에 거치하는 형태로 TV 모니터와 서브 모니터에 손색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PC 옆에 둔 이유는 콘솔 게임용 용도로 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콘솔용 게임을 할 때 베젤이 얇아서 상당히 좋은 몰입감을 볼 듯 기대가 되네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최신 고성능 프리미엄 칩셋인 MSD 6886 쿼드코어 CPU가 탑재되어서 전원 온오프 시 3초 정도면 퀵 부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응답속도 또한 8ms로 좋은 응답속도의 CPU를 탑재한 제품이죠. 세계 판매 1위인 삼성의 4K UHD SVA RGB A 등급 정품 패널이 탑재되어서 탁월한 색 재현율과 확실한 가독성을 갖추었습니다. 또 178도 광시야각으로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도 뛰어난 화질 표현과 색 번짐 없이 영상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이어서 그런지 아주 선명하면서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PC 모니터로 활용할 시에도 좋은 색 표현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는 250 칸델라 정도면 무난하게 사용한 밝기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HDR10 기능도 포함하면서 330 칸델라의 밝기를 표현하기에 TV 및 사진과 영상 작업용 모니터로 사용하기도 좋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죠. 하지만 거리는 조금 둬야 되겠죠. 인치가 인치이다 보니까요. 이 제품은 넷플릭스와 유튜브용 디스플레이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죠. 뭐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제품 자체에서 다양한 효과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4K 화질의 영상 감상 아주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27인치의 2K 모니터로 감상하던 저는 확연히 체감을 받았으며 좋은 영상 몰입도를 보여주었죠. 크기 또한 55인치의 크기라서 눈이 아프거나 부담스러움, 눈부심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HDR이 10 정도이지만 확연한 명암 대비를 연출해줘서 영상 감상에는 아주 특화된 구글 TV였습니다. 또 다양한 포트 지원도 가능하죠. 인터넷 케이블, 옵티컬, USB 포트 2개, 그리고 HDMI 포트 또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 확장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파 TV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포트와 KTTV 같은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TV 감상용으로도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죠.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서 스마트 TV로 넷플릭스용, 유튜브 감상용으로 아주 특화된 제품이다 보니까 그 용도로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도 가능한데요. TV용 안드로이드 9.0 버전이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쉬웠지만 영상 감상용 어플리케이션 다운은 대부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좋은 특징, 편리한 기능 중에 구글 어시스턴트와 크롬 캐스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음성 지원이 가능합니다. TV의 채널을 바꾼다든지, TV를 껐다 켜는 유튜브 영상을 검색, 대부분 다 키보드 타이핑을 해야 되죠.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리모컨에다가 음성으로 명령어를 보내면 모든 게 이제 음성으로 지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맛집 검색, 날씨, 볼륨 업, 다운, TV 온, 오프, 영상 검색, 8K 영상 검색, 페니 TV 영상 검색 등 다 음성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키보드 마우스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나 싶네요. 또 구글 TV와 스마트폰을 간단하게 와이파이로 연동시킨 다음 스마트 뷰라는 기능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TV로 출력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을 큰 화면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볼 때, 시청할 때 유용한 기능이었죠. 아주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네요. 또 이 제품은 블루투스 5, 듀얼밴드 와이파이 2.4기가, 5기가를 동시에 지원해서 별도의 인터넷 유선 연결이 아닌 와이파이로도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며, TV 설치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 블루투스 5 지원으로 최대 5개의 외부 장치가 연결 가능합니다. 밤에는 조용한 무선 이어폰, 헤드폰을 연결해서 TV를 시청한다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패드, 그리고 보다 세밀한 입력을 위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 5개까지 연결이 가능하죠. 아주 좋은 확장성을 보이네요. 대부분 중소기업 모니터들의 아쉬운 점은 스피커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제품 자체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외장 사운드바를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돌비 사운드와 DTS 버추얼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10W, 10W 듀얼 프리미엄 스피커가 내장되어 별도의 스피커 구매 없이 생생하고 좋은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별도의 스피커 구매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운드 테스트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디스플레이, 상당히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재생할 시에 갑자기 무한 로딩이 간헐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고 리모컨에서 OK 버튼을 클릭한 후에 재생 버튼을 실행시키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선로가 상당히 빠른데도 이게 간헐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나 유선으로 키보드를 연결할 시에 키보드가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음성인식으로 모든 명령어를 다 입력할 수 있지만 간간이 타이핑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뭐 영문으로 충분히 입력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나 뭐 검색할 또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글이 인식 안 되는 점. 아, 그리고 영상의 화질 조정 옵션 있죠. 뭐 영화 모드, 뭐 선명한 모드 이런 부분이 꼭 메인 화면에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화질 조정이 좀 되면 좋은, 그런 멀티 테스팅이 좀 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안 되는 점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괜찮은 품질의 사운드, 그리고 괜찮은 품질의 디스플레이, 괜찮은 품질의 음성 지원 시스템, 괜찮은 품질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까지, 그리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 제품 추천합니다. 더보기란의 제품의
구매 링크를 첨부할 테니 구매하실 분들 참조하시고요. 지금까지 퍼스픽의 구글 T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